그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그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애플, 뭐 삼성전자, 카카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꼭 이제 그 추천해 주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 한 군데만. 저는 이제 주식은 세계 1등 주식을 사라. 네. 그러면 아까 내가 이제 1조를 벌었다는 그 교수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분은 매월 월급의 25%를 시가총액 1등을 샀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뭐 화학주였는데 지금은 세계 시가총액 1등 애플입니다. 네. 애플을 사십시오. 내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체 투자 금액이 한 600조, 700조 정도 됩니다. 700조 원. 그럼 이분은 전체 자산의 50% 애플이에요. 일단 애플에 반을 사놓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네. 왜 애플을 사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등학생, 중학생은 애플의 비율이 한 80%입니다. 애플을 한번 산 사람의 재구매율은 85%입니다. 삼성은 안 삽니다. 애플의 재구매율이 85%고 애플이 아마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낼지 안 만들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이 비싸다고 1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의 가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을 사지 말고 애플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애플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가총액 1등을 사라는 겁니다. 아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바뀔 수도 있죠. 1, 2등으로. 그렇지만 지금 압도적으로 애플 1등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을 사고 그 1등이 바뀌게 되면 또 그 주식을 바꿔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테슬라라는 종목은 80%까지 하락을 했지만 애플은 30%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오른다 그러면 또 급등하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 한 40년을 애플의 추이를 봤더니 한 3,00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의 25%를 매달 저축하면 한 30년을 저축하면 한 3억 정도 모입니다. 3억에 만약에 3,000배가 올랐다 그러면 1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테슬라는 급등했다가 급락을 하지만 애플이라는 주식은 급등도 하지 않지만 급락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1등 애플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청약을 받아라. 청약을 받아라. 내가 살고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가 지난주에 청약을 했습니다. 분양가가 32평 기준으로 12억 5천에서부터 13억 5천입니다. 네. 한 13억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옆에 살고 있는 올림픽 아파트가 지금 한 17억, 18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5억 싼 거죠. 네. 분양을 받게 되면 좋은 점이 계약금 20%만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뒤 입주할 때 전세를 주면 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세가 12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럼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내 집을 하나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계약금 20%만 있으면 내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10억은 하지만 계약금 2억, 2억도 없다 그러면 또 빌리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리면 뭐 많이 빌려줍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월급의 25%를 주식을 사고 1등 주식 아파트 청약 통장 매달 10만 원씩 넣고 그 다음에 청약을 해라. 아마 이제 신규로 계속 청약이 나올 겁니다. 강남, 서초 아주 좋은 지역도 많이 나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신규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가장 좋고 주변 시세보다 30% 싼 걸 사라. 주변 시세와 똑같은 아파트를 청약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사라 이런 말을 못하지만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을 사야 됩니다. 한강 이남. 한강 이북은 뭐 고양 파주 이런 데 사면 안 됩니다. 한강 이남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구, 강동구 이런 한강 이남에 또 서울 지역을 사라. 우리나라에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내가 5대5라 그랬고
집의 60%는 아파트입니다. 네. 빌라를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네. 주택도 안 된다. 가장 황금성도 좋다. 투자의 3대 요소가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좋아야 되겠고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황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3일 만에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파트도 현금하기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분양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